059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지넥스텍입니다. 아지넥스텍, 은는 동사는 1997년 설립되어 현재 반도체 장비 및 스마트폰 장비와 같은 제조 및 검사 자동화 장비의 제역이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 제품은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 장비, 2차 전지 장비 등 다양한 제조 / 검사 자동화 장비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임. 연구개발 활동은 하이엔드 모션 제어 기술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필드 테스트 중에 있으며, 협동 로봇 실증 센터 구축, 엑사어 글라스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주문형 반도체 설계 기술을 이용, 정밀 모션 제어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 제조,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반도체 및 스마트폰 장비 제조 및 검사 자동화 장비의 제역이 생산 대시 주요 국내 반도체 및 스마트폰 장비사로의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타 고객사에 비해 높은 수준임. 대시 미들랜드 시장에서 이미 모션 제어 ASIC 부품인 캠을 사용하여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 확보. 재무 대시 유지보수 관련 용역 수주 증가와 로봇 제어기의 판매 확대에도 주력인 모션 제어기의 국내외 공급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환급 효과에도 기타 대손상각비 반영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2차전지, 로봇 등의 신규 사업 확대가 기대되나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 스마트폰 산업의 더딘 회복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아지넥스텍의 시가총액은 104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지넥스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49위입니다. 아지넥스텍의 상장 주식수는 9,748,596주입니다. 아지넥스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지넥스텍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20.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46.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28배, 4,68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억 원, 52억 원, 2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억 원, 43억 원, 16억 원입니다. 아지넥스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번지 51%이고 유보율은 849.8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2.89이며 전일 대비해서 38.19 더하기 1.5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47이며 전일 대비해서 16.75 더하기 1.9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지넥스텍의 2023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70원보다 2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17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아지넥스텍은 거래량 56만 4,72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